내려서요. 들어가 보자. 저 당구대 치워야겠어. 뭐? 이거 겁나 큰데. 근데 그냥 아유 어머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친구를 그래. 잘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어여 앉아, 앉아. 맥주 줄까? 네, 맥주 한잔 마실게요. 저야 좋죠. 미스티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마셔. 시간이 꽤 지났구나. 잘 지냈니? 좋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좋지는 않았죠. 무슨 일이 있었니? 제키가 잘못된 날. 그날 이후로는 사는 게 별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기분인지 알아. 우리도 다 그렇단다. 오프렌다를 준비하고 있거든. 신경 써야 할 게 아직도 너무나 많네.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마음만 받을게. 고맙습니다. 작별 인사면 됐어. 오프렌다가 뭐죠? 오프렌다? 그게 뭐죠? 가족과 친구들이 떠난 이를 기리기 위해 모이는 자리야. 고인이 좋아했던 것들이나 저승에서 필요할 물건들. 제키는 먹는 걸 좋아했었는데. 제키한테는 당연히 맥주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빠질 수 없지. 자, 어머니는 저도 시계 참여하고 싶지만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전통 방식을 따라서요. 생각보다는 잘 이겨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요. 제키를 추억할 수 있는 물건을 관 옆에 두고 싶은데. 그래도 마음은 전해질 거란다. 그저 상징적인 거니까. 제키의 차고를 찾아보렴. 그 아이의 삶이 거기 있거든. 달려서 가보자. 안녕 부이. 자, 미스티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혼자 있는 거야? 여기는 이 동네에서도 위험하잖아 미스티. 내가 10살 때도 길바닥 계단에 앉아있고는 했는데 이제 26살이야. 뭔 일이 날 거였으면 벌써 났겠지. 여기서 뭐해? 기다리고 있어 제키를.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요즘엔 그냥 여기 앉아있다가 한 시간 때로는 두 시간 이상한 너무 슬픈 아닌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너도 앉을래? 이상할 거 없잖아. 인간적인 거지. 그러게요. 그래. 오래 알던 사이야? 인생의 절반 정도. 같은 데서 태어나서 계속 봤지만 사귀진 않았어. 연인 이전에 작년까진. 그래. 인생 최고의 1년이었어. 긴 시간 친구였다고 하네요. 제키가 네 얘기 많이 했어. 늘 네가 정말 소중하다고 했지. 정말? 그렇게 곱게 얘기했을 리가 없는데. 제키는 귀염둥이잖아. 뭐 의미는 같으니까. 나도 진심이었다고 믿어. 넌 제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구나. 사람들은 제키를 그냥 대충 생겨먹은 성질 더러운 멍청이라고 하는데. 귀염이지 제키 정도면. 제키에 뭘 본 거야? 제키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날 위해 총알도 맞을 수 있다고 바로 말하더라. 자기가 죽어도 말이야. 헤이오드의 상남자네. 꿈과 야망을 품은 남자였지. 그 대가가 목숨을 잃는 거였어. 나도 시한부한다. 제키 과거가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어. 넌 안 들어가니? 왜 안 들어가고 있어? 키가 없거든. 제키가 하나 안 줬어? 그 정도 사이는 아니었나? 도발하지 마라. 했는데 여기가 제키만의 공간. 현명한 여성이었네요. 제키의 어머니가 오프렌더를 준비하시는데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제키가 아꼈던 물건이 필요해. 할부를 내서 샀다 그랬었거든요. 내가 들어가도 될지 모르겠네. 아직 들어와 뭐 어때? 아니 그게 아니라 제키 어머니랑 내가
사이가 좋지 않아. 내가 제키의 물건에 손대는 걸 원치 않으실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추억을 망치게 되잖아. 제키는 원할 걸.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 가자. 열어보자. 야, 근데 왜 손톱은 빛나는 게 없었을까? 저 시대면 손톱에. 자, 이거죠? 이거 아주 물건이지. 제키가 얼마나 신이 났던지. 잠겼어. 안에 뭐가 있을까? 거기서 잡거든 은신처랄까. 키가 따로 있나 보네. 찾아볼까? 키를 숨겨뒀을지도 모르지. 새 거네? 좋아하던 거라. 전략적 예비품. 건들지 말래. 왜? 왜냐면 전략적 예비품은 건드리면 안 되니까. 알았어? 저 맥주가 전략적 예비품이었대요. 저 새끼의 방키 얻었고요. 이 콜라 레드는 뭡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헤밍웨이.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책이? 큰 작업전은 꼭 읽었지. 작가가 모건 블랙핸드보다 터프하다고도 얘기했어. 너도 읽어봤어? 어때?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오프랜다인 좋을 거야. 쟤 역시 너다. 책을 챙기라고 하네요. 뭐 오프랜다에 올릴 물건은 찾았네. 그래도 조금 더 둘러볼까? 저기 들어가도 될지. 뭐가 지금 떴었는데 이쯤에서. 어쩔 거야 부이? 들어갈 거야 말 거야? 들어가야지. 잠깐만, 아무튼 여기 들어가 봐야 되겠군요. 제키 이거 만드라야? 맞아. 저 차크라가 어쩌고 저쩌고 했었거든요. 얘기하자면 길어. 미스티 괜찮아? 그래 괜찮아. 좋아. 제키한테 차고의 어두운 기운을 없애는 게 좋겠다고 했거든. 자, 모래 만다라 같은 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모래로 차라리 웰즈 가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성이나 짓겠다고 하더라고. 제키가 널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나 보네. 그래, 그랬던 것 같다. 그러네. 아무래도 아름답다고 그래. 했지. 멋지네. 참 못 그렸네. 그래도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걸. 자, 유로달러 이체가 됐대요. 자, 운 좋은 바이크를 샀다고 하고요. 티버그는 어떻게 된, 확실히 죽은 건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모르겠군요. 어떻게 된 건지. 에이우드. 알겠습니다. 제키네 아버지 같네. 딱 옛날 갱스터잖아. 발렌티노였고. 만나봤어? 아니, 난 얘기만 들었어. 근데 제키랑 별로 좋은 추억은 없었던 것 같아. 잘 찍었네. 자, 제키가 참 좋아했지. 따지도 않았어. 행운의 부적이라고 했어. 헤수스대 아바오가 최초로 만든 병이래. 센촌 데킬라를 만든 그 사람? 대충 세계에 100개쯤 남았는데. 센촌은 부위도 좋아하는데. 엄청난 갑부들이나 가지고 있대. 제키는 어디서 구했대? 멕시코에서 한 노파한테 샀다던데. 아바호가 자기 레시피를 훔쳤다나 뭐라나.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키 벨트? 벨트잖아. 상징 같은 거야. 제키 아버지 물건이거든. 이걸로 제키와 어머니를 때렸대. 맙소사? 제키가 아버지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했다더라.
아버지는 그대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래요. 제키가 모두 성장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혹시나 아빠가 돌아올까봐. 자, 다 됐습니다. 이런 게 기념품이지. 자, 기념품을 두 개나 챙겼네요. 자, 그런 다음에 뭐 더 볼 게 없나? 오프랜다에 참석하면 될 것 같아요. 가족이 모이는 자리인데 제키 어머니가 싫어하시지. 너도 제키 가족, 가족이야. 브이랑 저랑 생각이 같네요. 고마워. 그럼 이제 갈까? 그래, 가자고. 이 도시를 떠날 생각은 안 해봤어? 해봤지. 진짜 그러려고도 했고. 진짜로? 그럼 코요테에서 만나. 어떻게? 짐 챙겨서 네팔행 비행기를 탔지. 아예 거기서 살 생각. 농구공은 못 가져왔어요. 근데 좀 살아보니까 도시의 번잡함 없이는 못 살겠더라. 어이, 예의 좀 지켜라. 예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부인. 정말 훌륭한 아이였어요. 그럼 가서 한잔 하시죠. 여러 잔 하셔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낌표가 두 개 뜨는 거야. 기분 나쁘게. 부이, 기다리고 있었단다. 시작하려 했어. 거기에 앉으렴. 아무래도 책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이. 빅터도 왔네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그리운지 그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하나 하죠. 제키가 19살쯤이었을까요? 제키는 발렌티노였고 멜스트롬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멜스트롬 또 튀어나오네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아는 그 멜스트롬이 맞나? 심장 바로 옆에 총을 세 발이나 맞았다고 했죠. 병원에 가니 의식은 있더군요. 무슨 튜브가 몸에 잔뜩 꽂혀서 몰골이 거의 문어 같았어요. 제키가 이러더군요. 걱정 마 엄마. 내 몸은 무적이야. 별일 없을 거야. 제가 집에 가려니 발렌티노 반지를 빼더군요. 이제 필요 없다고 했죠. 다친 것보다 제게 걱정 끼친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편히 쉬렴. 제키는 착한 녀석이었어요. 나이트시티 데블스 복싱클럽의 회원끼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떤 놈한테 탈탈 털렸다면 그 놈을 100% 만들어라. 맞는 말이죠. 제키의 주먹은 대포 같았고 더 세게 맞은 적도 없죠. 아직 쑤시는 것 같네요. 너 붙잡고 친구. 제키가 그래도 건달이었지만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전 가끔 제키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곤 해요. 제키가 밀수품을 경계놈으로 배달할 때 운전수로 만났죠. 아라사카에서 훔친 걸 사왔는데 1급 기밀에 갑도 못 매길 도마뱀이었죠. 그때 했던 말이 기억나요. 다들 가족처럼 지내는 노마드 출신이니까 자기도 가족처럼 대하라고요. 제키 웰스. 친구의 잘못까지 받아주는 진짜 친구였습니다. 한번 마음을 잡으면 기어코 해내고야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린 뭐든 해낼 수 있어. 세상을 겁내지 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타입입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한 건 제키는 삶을 사랑하고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고민을 하느니 목표를 향해 내달렸죠. 자신이 무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애프터라이프의 전설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였으니까요. 지금 제키가 보고 있다면 힘껏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고 있을 겁니다. 젊은 시절 전쟁에 나가면 죽지 않을 거라는 환상을 품는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자신은 산다는 환상이다. 하지만 처음 부상을 입는 순간 깨지게 된다. 편히 쉬길. 한잔 하고 싶군요. 내 아들을 위해. 감동적이야.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아주 훌륭한 오프렌다를 할 수 있었어. 오늘 참 많은 사람이 왔어. 제키랑 놀아나던 그 계집애도 왔다. 어머님을 닮았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미스티라고 해요. 뭐? 미스티요. 제키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저녁 식사에 초대하세요. 그 정도 대접은 하셔야죠. 넌 참 괜찮은 애란다. 제키도 네가 갖길 바랄 거야. 이거 뭐죠? 받아도 되나요? 진짜요? 흠집이라도 나면 제키가 절 죽이려 들 텐데요. 그럼 흠집을 안 내면 되잖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심히 잘 탈게요. 조심하렴. 자, 이동수단을 구매 완료했고요. 미스티는 일찍 자리를 뜬 것 같아요. 아니군요. 여기 있네. 미스티, 괜찮아? 그래, 정신을 제키의 차고에 두고 온 느낌이야. 정신 차려야지. 그래, 미스티, 나중에 보자. 네요? 파드레가 그 파드레군요. 아까 전화했던 시실리계 마피아 같은 느낌의. 밑에서 일하던 친구에게 작별하러 왔나? 훌륭한 사내에게 작별하러 왔지. 제키랑 잘 알았어? 월즈 부인이 제키를 낳은 날을 기억해. 제키 아버지가 떠났던 날도 그리고 널 집으로 들였던 날도. 저 대부 같은 느낌이에요. 제키 꽤 잘 알았구나. 요즘 길거리는 좀 어때? 여기는 일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야. 예의를 차리라고. 많은 얘기입니다. 난 가봐야겠어. 시내 가오를. 바텐더와 또 대화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바텐더와 한번 대화를 해보자. 새끼 보고 싶네. 벌써 그리워. 그래, 이쁘니. 나도 그래. 자, 푸르른 초원으로 떠난 제키를 위하여. 제키 웰즈. 헤이우드의 자랑스러운 아들. 난 그만 갈게, 빅터. 빅터야, 돈은 내가 조금만. 그래.
나중에 조금 봐. 지금 급하게 쓸 때가 있거든. 나중에 바텐더와 대화를 아직 안 했군요. 한 잔 더 제키를 위하여. 그래, 제키에게 한 잔 더 하자. 아멘. 제키가 없으니 기분이 묘해. 그러게, 고개만 돌리면 보일 것 같다니까. 맨날 앉아있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 그러게 말입니다. 일어서죠. 자, 바를 떠나고요. 퀘스트가 완료됐는데요. 우선은 차량을 얻었고 불러보겠습니다. 쓰레기차는 버리고요. 저기 있는 게 내 차인가요? 이겁니까? 이런 빌어먹을 놈들. 적대적인 애들이야? 타이거 클로. 오. 타이거 클로가 그 리지의 바를 습격했었다고. 교체 좀 할까 하는데. 교체 좀 할까? 솜씨 좀 발휘해 볼까? 왔대. 어디야? 가보자. 반대로 가고 있네. 캠으로 한번 만나보죠. 인간지. 비켜봐. 거의 다 왔네요. 타케무라 이 자식이 무슨 국인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도시가 미친 거겠지. 앉아.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군. 차에서 봤을 땐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거든. 시안부레. 바이오츠? 그것 때문에 불렀어? 그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어. 괜히 빼내려고 했다간 네 목숨까지 위험할 거라고 하던데. 빅터는 입이 가벼워서. 널 살리려 드린 노력에 비하면 약과지. 고마운 줄 알아. 왜 날 도와줬니? 도와준 이유가 뭐야? 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아직도 그렇고. 나한테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우선 이블린 파커가 어디 있는지부터 말해줘야겠어. 이블린? 갑자기 그건 왜? 이블린이 의심스러웠거든. 아사카 요리노부와 깊은 관계였어. 약점을 알고 있을 거야. 나도 직접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 집 빼는 걸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그건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벌써 멀리 떠났을 테니까. 왜 벌써 떠났다고 생각하지? 이블린을 찾아내려고 했지. 하지만 벌써 흔적을 다 지웠는지. 이블린이 뭔가 신분도 좀 특수했던 것 같고. 이블린이 엘릭을 제거하는 걸 도와줄 거라고 했지. 그럼 기업 소속이라는 뜻인가? 나도 몰라. 감이 전혀 안 잡. 이블린은 렐릭을 잘 아는 것 같았어. 분명히 기업에서 기밀로 취급할 텐데도. 확실히 비밀은 많았지. 하지만 너 같은 기업 요원처럼 교활하지는 않았어. 잘 알잖아. 나도 네가 말한 교활한 사람으로 보이나.
아직은 모르지. 넌 쫓겨나고 바로 쉽게 외부인들에게 섞여들었어. 그걸 잊었어? 미안하지만 난 못 도와줘. 낭비할 시간이 없거든. 그러게. 도움이 필요해. 아라사카 요리노부는 반드시 배륜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건 알겠어. 정의를 구현하겠다? 나이트 시티에서? 아니, 복수지.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리노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어. 이제 증거만 있으면 돼. 그 사람들이 용병이 하는 말을 믿을 것 같아? 다른 수가 없어. 게다가 난 여기에 아는 사람도 없지. 쫓기는 도망자 신세라고. 그러니까 아라사카 본사에 가서 요리노부가 페류나라고 말하라는 거야? 사부로를 죽인 놈이라고? 우린 합리적인 이들과 청문회를 열 거야. 중립구역에서. 그 전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 새끼들이 날 믿을 것 같아? 그럼 이건 어때? 넌 죽어가고 있어. 게다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도 모르지. 그 집 렐릭이 문제잖아. 그렇죠. 아라사카가 만들어. 그것이 핵심이죠. 아라사카만이 알고 있는 기술이라고. 아라사카는 널 쥐도새도 모르게 없앨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간단히 살려줄 수도 있어. 그럴 만한 사람을 네 편으로 두면 된다는. 웨이트리스가 다 듣고 있는 것 같아. 같은 거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놈들이지? 아라사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지. 무엇보다 기업의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 말이야. 앤더스 헬맨 같은 놈들 말인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지? 훔칠 계획 세울 때 조사했지. 헬맨이 렐릭을 설계했잖아. 틀렸어. 헬맨은 그저 졸개야. 난 더 강력한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지. 게다가 앤더스 헬맨은 아라사카를 배신하고 도망쳤어. 뉴스 중이네요. 하나코사마, 오와이 데키테 고에 데스. 거치라코소. 자, 하나코씨, 처음으로 질문드릴 건. 어딜 가나 씨발 스카들이 있네. 이봐, 방금 뭐라고 짓거렸어? 닥쳐! 너 같은 새끼나 족 같은 기업 병신들이 하는 짓을 좋아하는 거야. 자, 아라사칼 욕하면 싫어해요. 타케무라. 다시 말해줘. 무시해, 타케무라. 자, 애사심이 너무 깊다. 사고칠 수 없습니다, 타케무라. 헬멧을 왜 찾아다닌 건데? 요리노부의 계획을 회장님께 경고했던 사람이거든. 둘 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증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지. 기업의 쥐새끼들은 꼬리만 잡혀도 나불대니까. 며칠간 여기저기 정보를 모아봤는데 결국 한 곳으로 연결되더군. 애프터라이프라는 클럽이었어. 하지만 픽서의 여왕에게 바로 쫓겨났어. 로그 말이야. 널 기업 따까리로 봤나? 아니, 내가 사부로님을 죽였다고 하더군. 로그는 아는 게 많아.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거기로 흘러들어가니까. 헬맨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있어. 행운을 빌지. 까다롭고 비싸게 구는 데다 예의도 없더군. 운이 좋으면 그래, 이블린을 찾아볼 생각이었는데 잘못 눌렀죠. 볼 수 있었다면 진작에 도와줬겠지. 자, 모두 부정적이에요, 양쪽 다. 들어봤어? 그래, 아이러니하지. 도둑이 의리라니. 의리는 정의로운 사람이나 가지고 있지. 요리노부 규가 간질간질하겠네. 이블리는 널 도울 생각이 없을 거야. 나라면 그 시간에 다른 방법을 찾겠어. 난 이제 가보는 게 좋겠어. 이블린을 찾든 헬맨을 찾든 네 마음대로 해.
난 도와줄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 좀 해봐야겠어. 아라사카 내부에 내 사람들이 준비되면 연락하도록 하지. 그럼 그때 보자고.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헬멘을 찾으면 나도 알려줘. 그 인간한테 볼 일이 좀 남았으니까. 냉동만두랑 쓰레기나 팔고 나이트 시티는 여전하구만. 여전히 아라사카의 독재는 계속되고 세계는 개판으로 무너지고 있고 로그가 살아있는 건 다행이네. 씨발 뻔뻔한 새끼, 처음엔 날 죽이려 들더니 이제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친구라도 하자고? 나랑 얘기할 땐 소리 지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졸라 많이 생각해봤거든? 근데 네가 안 죽는 게 낫겠더라. 닥쳐 이 씨발 새끼야. 머리가 좋아. 힘들거든? 넌 쓰레기장에서 깨어났지만 난 네 머릿속에서 깨어났어. 네 기억이랑 생각 때문에 졸라 복잡해. 비긴 셈 치자.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로그부터 시작해볼까? 우린 아주 옛날부터 아는 사이거든. 넌 옛날 크리스마스 유령 같은 거야, 병신아. 네 친구들은 벌써 다 뒤지거나 늙어서 기억도 못할걸? 나는 전설이 됐거든. 절대 못 잊지. 그럼 로그한테 가서 이럴까? 안녕, 내 대가리에 말하는 종양이 있는데 그 새끼가 네 친구 조은이라네? 로그라면 이해할 거야. 네가 네 아빠 불알에서 꿈을 거릴 때부터 별 개소리를 다 듣고 살아온 애거든. 와. 네 기억에서 봤으니까 닥쳐, 역겨운 새끼. 내 말이라면 로그도 믿고 도와줄 거야. 애프터라이프로 가자. 우리는 개뿔. 주디에게 우선 전화를 한번 해보자. 맞지, 맞아. 그래, 나도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이젠 다 끝났구나 싶었거든. 일이 꼬였구나. 생각대로 안 풀렸나 봐. 작업 소식은 벌써 들은 것 같네. 이블린이 얘기해줬구나. 아니, 벌써 도시에 소문이 쫙 퍼졌거든. 주디, 이블린을 찾아야 돼. 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디 있는지 알아? 하기 싫다니까? 좋게 얘기할 때 말 좀 틀어. 자, 주디가 이블린 주디 얘기를 하는 걸 꺼려 하는 걸 보니까 없어서 그래. 확실히 이블린이 보통 돼. 내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너라면 도와줄 수 있잖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만날까? 만나자, 응? 리제 바에 있어? 자, 우선 주디와 만나야 하니? 다 왔습니다. 저거 봐. 뭘 봐? 너 저번에도 여기 왔었지? 내가 왔었지. 얼굴은 잘 기억하거든. 놀러 온 거야? 주디 있니? 펀칭 주디를 만나야겠는데? 여기 있지? 그래. 계단으로 내려가 봐. 주디한테 너 왔다고 말해줄게. 이야, 얼굴이 아주 반반한걸? 올 때마다 그 소리냐? 주디가 뭘 잘못했대요. 죄다 여기로 보내지 좀 마. 그 많은 애들을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걔네가 그렇게 신경 쓰면 가서 네 손님부터 바꾸어. 수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내 생각이 끝났어. 자, 주디가 혼이 났어요? 나 진짜 끈질기구나. 너랑 더 하고 싶은 말 없다고 했잖아. 분명 목스나 노마드나 별로 다를 게 없네.
둘 다 공동체니 연대의식이니 씨부리는 걸 보면 뻔한 딜레마잖아. 가족이 먼저냐 아니면 이 세계가 먼저냐. 여긴 클럽이야. 네 잘난 세계관엔 아무도 신경 안 써. 자, 까칠하네요. 뭐 때문에 싸웠니? 뭐 때문에 싸운 거야? 이 도시 사람들은 도무지 남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너무 잘나서 위만 보든지 아님 밟히고 사는 거지. 다 그렇단다. 수진은 목표가 확실한 것 같은데 네 보스야? 고장 목수 호구 조사나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저기 혹시 이블린 못 봤어? 얘기 좀 할까 해서 중요한 일이야. 왜? 좆된 거 같으니까 이블린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작업 소식은 들었나 보네. 이블린이랑 벌써 얘기했나 봐. 네가 일을 다 망쳤다던데. 그 덕에 동료들도 다 죽었고. 이블린이지. 이블린이 짰지 내가 짰나? 그래. 그리고 넌 일을 망쳐놨지. 넌 거기 없었잖아. 쥐뿔도 모르면서. 그래. 너나 나나 개 같은 일을 당한 거니까. 하지만 쫄리는 건 너잖아. 얼굴에 다 보여. 그래, 망했단다. 그래. 그러면 좆된 건 나라고 치자. 작업하다가 훔친 바이오 칩이 날 천천히 죽이고 있어. 이블린이 작업을 의뢰했으니 막을 방법을 알지도 몰라. 누가 이블린을 고용했는지 알아야 돼. 한 번 정도는 믿어줄게. 한 번만? 좋아. 이블린은 돌이야. 전에 클라우드에서 일했지. 나라면 거기로 가. 그게 어딘데? 책상 위에 있는 담배갑에 주소가 있어. 그거 가지고 가. 이블린을 찾으면 전해주고. 담배 케이스. 메가타워? 참 고급지네. 더 이상 얘기 안 되니? 가시네 까칠해가지고 말이야. 뭐라고? 이블린이 어떻게 지내는지만 알려줄래? 전화해. 그래, 전화할게. 어려운 그치? 거니 그게? 고마워. 고마워, 보이. 자, 이블린은 주디를 아끼고 주디는 이블린을 신경 쓰고 그런 상황이네요. 도리라, 별로 놀랍진 않네. 넌 지금 기억 흔적으로 사라지고 있잖아. 놀랄 것도 없지. 그럼 이제 클라우드로 가는 건가? 당연하지. 짜식. 아무 때나 그냥 나타났다 사라졌다 연기처럼. 얼마 안 봤는데 벌써 질리려고 해. 키아누 형. 동화가 아니라고. 난 여자라고.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여성이었구나. 근데 난 날 때부터 여자였거든. 야 이씨. 아! 아, 내 오토바이 불타겠다. 타는 오토바이. 스키드 마크를 찍었죠. 고급스러운 곳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었는데 고급스러운 곳이 아니군요. 내가 보기엔 둘 중 하나야. 천국을 맛보거나 돼지거나 과연 어느 쪽일까?
언제 말한 거야? 브레인 댄스 편집하는 큰형이 수상해. 타이거 클로노들도 둘이나 봤잖아. 건물이 놈들한테 넘어간 거야. 아라사크와 타이거 클로의 연합이라니 이해가 안 되는데? 기업도 더럽지만 길거리 놈들은 쓰레기거든. 그래서 기업이 족 같은 일을 갱단한테 맡기는 거지. 지네들처럼 더럽히기 싫으니까. 몰랐어? 그게 아니라 이블린이 아라사크를 피해 숨으려고 했다면 여긴 좀 아닌 것 같아서. 한마디로 정말 답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네. 기분 좀 좋아 보인다. 기분이 좀 좋아 보이네. 뇌가 반쯤 죽은 년이랑 도망친 창녀 찾으러 돌하우스 근처를 뒤지니까 신났어. 그래, 거참 재밌겠네. 주디가 거짓말을? 왜? 나한테 직감이란 게 있거든. 그게 뭔지 알지? 아, 그러니까 네 말도 존나 개소리네. 가보자. 야, 잠깐만. 섹스돌 가져다가 구멍에 존나 쑤셔대면 그게 바람 피운 거냐? 2077년에 아... 그런 논쟁을 하고 있어? 아니지. 그럼 그게 돌하우스 가서 후장에 박는 거랑 뭐가 다른데? 아, 돌하우스라는 게 뭔지 알겠네. 감이 오네요. 클라우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이 찾는 모든 게 여기 있답니다. 단말기에 연결해 보시겠어요? 내가 찾는 건 너 같은데. 좋아, 해볼까? 세션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불편하다고 그만두지 마세요. 놀라운 광경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광경일까? 진행 중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지 않으면 즉시 세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어를 선택하세요. 안전어가 뭘까? 다무라이. 사무라이. 저장 완료. 뭘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프로필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곧 취향에 맞는 돌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명이라? 흥미롭네요. 이게 정상인가? 정상이란 기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알았나 보죠? 내 취향이 있는 거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저 시스템이 찾아드리죠. 누구를 원하시나요? 엔젤? 스카이? 엔젤이 좋겠지. 엔젤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고객님. 이제 계산만 하시면 클라우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500원이나 해? 우선 내자. 여기. 네,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뭘 빨리 쳐다봐. 난 네가 마음에 든다. 층 전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엔젤은 6번 부스에 있습니다. 연결을 해제해 주실래요? 됐어? 고객님, 클라우드에서는 무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모두 저에게 맡겨주세요. 어디다 놔야 돼, 무기? 너한테 가랑이 벌려줄 사람이 둘뿐이래? 슬프네. 까대지 마. 가서 조심하세요. 마이트시티에서 클라우드만큼 안전한 것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6번 부스로 가십시오. 카드가 있고 변태 하나 추가요. 기생충 새끼만 없었으면 벌써 고르고 나갔겠다. 까불지 말라고. 너도 어? 야, 50년 동안 잠들어 있었는데 구경하고 싶잖아. 발레리 맞죠? 전당
당신의 천사. 잘못 골랐어. 엔젤이에요. 잘못 골랐어. 하지만 양부이라고 불러. 그냥 부이야. 난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이름 부르는 거 안 좋아해.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금방 친해질 텐데요, 자기. 그래 해봐. 어디 솜씨 좀 보자고. 네, 한번 솜씨 좀 보자. 죽어가고 있는 거 알아요. 사람을 찾고 있단다. 여기서 일하던 사람을 찾고 있어. 이블린 파크라고 하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좀 더 큰 그림을 보세요. 이블린처럼 너무 사소한 거에 큰 그림은 뭔데? 필요 없어요. 날 아는 것처럼 굴지 마. 그냥 질문에 대답이나 해. 하지만 그게 과연 올바른 질문일까요?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벌어진 일이라니 무슨 말이야? 내가 모르는 거라도 있어? 손님한테 벌어진 일이죠. 남들한테 말하지 않고 꼭꼭 숨겨둔 일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한번 뒤졌는데 다시 한번 그 꼴이 되게 생겼어. 막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됐어? 세상에 뭔가 남기고 싶었던 것이요. 자신의 일부를요.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된 것이요. 누군가 기억해 주길 원했으니까요. 그래, 최고가 되어 특별해지길 꿈꿨지. 자, 아직도 그래. 심리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이룰 수 없는 꿈 같아. 이왕 죽을 거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뭐 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이야. 그 다음은 어떨까요? 손님은 죽음이 완전한 무로 돌아가는 소멸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걸로 다 끝이긴. 칼갈이 찢겨서 사라질 거야. 아무것도 안 남겠지. 모르는 거죠. 그래.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면 슬퍼지지 않나요? 딱히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무슨 동물이 멸종되거나 다 그런 거지. 전 슬퍼져요. 죽으면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지긴 하겠지만 정작 손님은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럼 이제 손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그래, 어디 말해봐. 손님은 항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절대 물러서지 말고요. 이 도시에서는 스코팝 하나 사 먹으러 가다가도 총 맞아 죽을 수 있죠. 그래도 손님은 도시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맞서 싸웠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해가. 내 주에든 아니든 더는 못 쫓아가겠어. 가벼운 망상이에요. 사실 우리의 길은 끝도 없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자,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죠. 그리고 손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V, 절대 뒤돌아보지 마요. 죽여야 한다면 죽여요. 세상을 불태워야 한다면 불태워버리세요. 그럴 수 있죠? 고마워. 아무튼 밖으로 나가기 싫은데. 누구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결국 맞서야 해요. 사무라이. 무슨 일이죠? 세션을 중단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만족스럽지 않았다거나. 이블린 파커, 이 여자 누군지 알지? 잠깐만요, 갑자기 이러면 안 돼요. 돌아오스 이야기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대답만 해주면 뭘 하든 신경 안 쓸 테니까. 아무리 손님이라고 해도 그런 건 대답해드릴 수 없어요. 그 잘난 얼굴로 먹고 사는 거잖아? 얼굴이 망가지면 클럽이 참 좋아하겠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한데? 말해. 이블린 파크는 어디 있지? 혼난다. 다른 손님이랑 문제가 있었어요. 뭔 문제? 혼나기 전에 빨리 얘기해.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여기서는 그런 거 캐묻고 다니면 안 돼요. 톰은 알 거예요. 이블린이랑 친했으니 톰한테 물어봐요. 저는 내버려 두시고요. 톰이 누군데? 톰이 누군데? 이블린 친구예요. 여기서 일할 땐 둘이 붙어 다녔어요. 톰은 어디에 있지? 여기서 일해요. VIP 구역의 2번 부스예요. 고마워. 됐죠? 다시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요. 고맙다. 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가 조금 스트레스 지수가 좀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면 안 돼요? 되죠? 아프지 않나? 그래도 진짜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못 들어간다고? 뭔 헛소리야 씨발. 니들이 당구를 이딴 식으로 대? 고객님은 VIP 구역에. 난 들어가도 되니? 씨발 이거 뭐야.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원하는 게 뭐야? 진정해. 해치지 않을 테니. 해치지 않을게. 그냥 얘기나 좀 하자고. 이블린 파커 어디 있어? 이블린 어디 있어? 급하게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야. 걔는 왜? 화난 거 있어? 아니,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 있는지만 얘기해라. 상황이 곤란해졌으니까. 나도 몇 번 전화해봤는데 안 받더라고. 새 안면으로 교체하러 클리닉에 갔다던데. 오사카였나? 아, 오슬로였던 것 같아. 오사카야, 오슬로야. 어디야? 오사카야, 오슬로야. 오슬로. 아, 그래, 오슬로 맞아. 이블린이 떠나면서 너한테 말하고 간 거야? 빨리 튀어야 될 거야. 아니, 그냥 일하러 안 나오던데. 다음에 못 오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데. 우드맨한테 물어보러 갔지. 그랬더니 그냥 떠났다고 했어. 우드맨은 누구야? 우드맨이 또 누구야? 다들 포레스트 씨를 우드맨이라고 불러. 이유는 모르겠지만. 좋아. 포레스트는 뭐 하는 사람인데? 관리인 같은 사람이야. 신입을 데려오거나 일이 생기면 처리하거나 하지. 됐니? 이 난장판에 우드맨이 구원의 손길을. 여기 돌들은 대가리에 똥만 가득해. 아, 대가리나 바꿔 달지. 어쩌라고. 자, 나가면 공격할 것 같은데. 우드맨의 사무실이 40m다. 안녕? 피바다를 만들어버리자! 그래? 유후! 먹을 건 먹을게. 강제 개방. 난 힘이 세단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넌 뭐야? 원하는 게 뭐지? 먹을 거 있니? 어이쿠야. 진정해. 긴장 풀어. 여자를 찾고 있어. 진정. 단어 선택이 인상적인데. 여기까지 죄다 죽여버린. 아무도 안 죽였어. 그래 알아. 아무도 안 죽였다고. 협조하면 이제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야. 어디로 튀었냐 젊은 새끼야. 협상 안 해. 야야야야야 죽겠다. 야 이거 언제 패죽이냐 이거. 헛. 오. 죽겠어 죽겠어. 아하. 넌 칼을 쓰니? 원 원 투. 야, 땀에 세네. 빠따가 역시 빠따요.
나 죽이고 올 생각은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블린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주면 되는 걸. 아이고 요거 요거 요. 아이씨. 너도 비살상으로 끝내줄게. 어떻게 알았어, 씨? 여자야? 야, 여자는 어딨니? 야, 야. 아따메 봤다가 겁나 세네. 근데 순순히 협조하면 이제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야. 난 테러리스트하고는 협상 안 해. 그래, 하지 마라. 야, 야, 야. 야야야 스태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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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미나. 야. 아, 고놈 자식. 엄청 쏴 재밌네. 엉덩이가 쏙 빠지지? 어? 야, 야 임마.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걸 왜 일을 복잡하게. 아유 미치겠네. 왜 이렇게 차는 거야 체력이? 뭐 이렇게 잘못된 거니 너는? 엉덩이가 빠지지? 오리궁뎅이가 되잖아. 야 임마. 요거 요거 아 저 이거 요거 바보라서 못 와요. 아 주먹으로 펴줄까 어떡할까. 너 같은 놈. 가그라. 좀 닥쳐줄래? 그럼 이제 아약스? 뭐 좋은 총인가 봐. 이렇게 된 거 이 새끼 눈깔이나 스캔하지? 아님 컴퓨터라도 뒤져보던가. 그거 괜찮네. 그래. 좋아. 컴퓨터 한번 보자. 배드 드래곤. 리퍼다간 대판 거 아니야? 집이 망가졌으니 수리하려고 보냈을 수도 있지. 창부들의 뒷골목 리퍼닥 핑거스. 십돌들 몽정에나 등장할 것 같은 이름이네. 자, 클라우드를 떠나십시오. 자, 얻을 거 다 얻었고요. 기분 원짱게 하지 말라 이거야. 이러고 싶지 않았어 정말. 아까 그 클 걔는 뭐야? 엔젤이는 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자 이블린의 일정. 제리 오코넬 그런 친구를 만났대요. 클라우드 근무를 했고. 핸드백이 있네. 백이 하나뿐이겠어? 물건이 그대로 있는데 급하게 나간 것 같아. 급하게 나간 건지 쫓겨 간 건지 도망 간 건지 뭘 한 건지. 먹을 거 없죠. 좋아요. 뭔데? 넌 이제 곁됐어. 그렇지 좋아. 자, 전기 피해가 계속 들어가서 참 좋아요. 안 좋지.
이놈들은 또 문제가 가까이 오질 않아요, 자식들이. 귀찮게. 그 웃기니? 웃기냐고. 카메라가 보는 거지? 저기 있었던 게 아니죠. 야이 빌어먹을 먹을 거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되니? 멍 때리고 있는 거 봐. 니들 똑바로 안 할래? AI가 참 모자릅니다. 야 이거나 먹어. 이런 빌어먹을. 야 이걸 왜 그렇게 놓치니? 브이아이피만 혼내주는 거지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데스크 언니는. 응? 아니면 사장도 죽였는데 여기 내가 인수하면 안 될까? 문제 될 거 없지 않아요? 카메라가 또 나 찍었어? 어 찍으라 그래! 어 나와봐. 프레임이 너무 안 좋네요. 던져 던져. 먹을 게 없었던 거야? 장난치고 있어. 나 나갈 거야.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규정이니 무기를 돌려드려야겠네요. 고마워요. 전 몰라요. 그냥 직원이라고요. 야, 나 네가 마음에 들었거든? 야, 네가 그런데 이렇게 내 순정을 무시하고 그러면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임마! 문 안 열리네, 씨. 나중에 보자. 오토바이 어디 갔어? 야, 잠깐만. 약간 잘했어. 잘했지. 지원서라도 내보는 게 어때? 그치. 빙거스가 데려갔나? 거기서 찾을 수 있겠지? 내가 그걸 알면 다 되져가는 인간 머릿속에 박힌 집에서 이 지랄을 떨고 있진 않겠지. 그거 생사를 박는 거잖아. 라텍스가 아니라. 그게 얘가... 지금은 놀아줄 시간 없어. 그러시든지. 당연히 그렇겠지. 넌 여기에 핵폭탄이라도 떨굴 거잖아. 오바 안에 다른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라텍스랑 뭐가 다른? 하나는 확실해. 클로놈들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 클로놈들이라. 클로놈들을 먼저 죽이러 갈까? 아직 전투 구역이라네요. 어, 왔다. 아, 갈 건데. 약을 먹을 시간이다. 다들 처음에 계획은 그럴듯하지. 근데 지금 네 꼬라지를 봐. 헬멘을 찾으러 가긴 개뿔. 아 씨발! 망했어요. 아 씨발 뭐야 이거. 님이 씨발. 씨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진도가 너무 느리잖아. 집을 빼기는 개뿔. 방법도 모르고 뒤지겠네. 됐어 꺼져. 아라사카한테 팔려가려고?
그럼 그냥 돼지는 거야. 뻔하잖아. 뒤지라면서 왜 딴소리야? 망할. 내 생각이 달라졌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네가 살면 좋겠다고. 물어봤잖아.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나한테 감옥 탈출 카드가 있잖냐. 등신처럼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순 없지. 나랑 아라사카 말인데 벌써 50년이나 악연에 묶여있거든. 이제 슬슬 정리해야지. 그러려면 네가 필요해. 뭐 때문이니? 이유가 뭐야? 개경군 이상을 위해? 아니면 네 복수를 하겠다고?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그냥 내가 갈 곳에나 데려다주면 돼. 잘 들어. 난 어딜 가면 살 수 있는지, 누가 우릴 도와줄 수 있는지 다 알아. 너는 칩을 제거하고 난 아라사카를 박살내고 서로 좋잖아. 소울킬러가 필요한 거잖아. 미쿠시에서 빼내면 돼. 그래, 그 미쿠시란 거 정확히 뭔데? 좋아, 기본부터. 네가 네트워크에서 돌아다니면 아라사카가 소울킬러라는 AI로 네 정신, 영혼, 마음을 잡아가둘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했냐? 그래, 너한테 뭔 일이 생겼는지 아니까. 봤지. 완전 제대로 당했던데. 그래, 내 생각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자고. 어쨌든 소울킬러가 찢고 볶고 끓이면 사람은 죽어. 하지만 그 전에 머릿속 기억은 모두 기억 흔적으로 복제되지. 그래, 네가 그렇게 구성체가 됐지. 그렇지. 그러니까 미코시는 소울킬러가 작동하는 곳이야. 자, 50년 전 기술로도 가능했다고 하는데. 아직 이 칩이랑 미코시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너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그치? 50년 전엔 인간의 정신으로 장난질이나 치는 그런 미친 짓은 지구상에서 미코시에서나 했거든. 50년이나 지났는데 마찬가지일 거야. 모든 길은 미코시로 통한다고. 미코시에서 각자 일을 마무리하자는 거야. 그럼 그 아라사카는 어떻게 무너뜨리게? 핵폭탄을 하나 더 숨겨두셨어? 이번에 쓸 담배가 떠있다. 불편하다. 그게 누군지 내가 알아야 되냐? 아직은 아니지. 하지만 필요한 걸 찾으면 알게 될 거야. 자, 알트라고. 지금은 이렇게 낭비할 시간 없어. 원했던 빨리 미쿠시로 가야 한다고. 미쿠시 안에 있었던 흠. 오토바이를 또 소개해주고 있어요. 주디에게 연락을 해주자. 진짜 전화했네. 단서 찾았어. 이제 클라우드에 없어. 행동 칩이 손상돼서 리퍼드한테 보냈대. 이름이 핑거스라고 했어. 이런 젠장. 어딘지 아니? 핑거스라는 놈 어디 있는지 알아? 어. 지그지그 스트레이트에서 찹샵을 운영해. 샷. 브이. 그 새끼 진짜 위험한 놈이야. 거기로 가려고. 지금 거기로 찾으러 가고 있어. 클라우드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알았어. 나중에 봐. 먼저 보자고 하네요 이제. 나중에 보자.